본인이 선두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 지금은 좀 모아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번 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면 돼요. 이 영상을 처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주고 갈게요. 네. 이게 사주가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의 사주를 드리려면은 그 사주가 그 사주랑 동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다 그 동일한 운세인 건가요? 아니죠. 이유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가볼게요. 그럼 생년월일이랑 올일이랑 성별만 말씀해 드릴게요. 네. 1980년 2월 16일 양력입니다. 여성분이십니다. 네. 약간은 이게 외로움을 좀 잘 타요.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 굉장히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따지자고 보면 재물복은 많이 있는데 또 많이 있는 만큼 또 많이 빠져나갔고 본인이 선두에 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 이분이 자꾸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본인 네.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이 벌면 많이 번 걸 누군가 진짜 즐겁게 많이 써 많이 썼어. 지금도 계속 쓸까? 지금은 좀 모아두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많이 번 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따로 네. 있는 사주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다. 확률이 높죠. 부모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워낙에 책임감이라든가 그리고 해야 된다. 무언가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의리도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의리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 대신 부모하고 뭔가 이게 있긴 있나 보다. 엄마하고의 이제 좀 거리감이 좀 있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장 가까운 분들하고도 네. 틀어지면 등을 지게 되거든. 네.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자꾸 부모님이 자꾸 보이니까 이 여자로 이제 여장부 스타일. 여장부 스타일. 앞으로도 여장부. 그래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행복하길 바랄. 본인도 행복하게 더 막 행복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운 자체도 크게 아픔은 보이지는 않아요. 원래 초년에 다 때운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괜찮아지거든. 이분은 초년에 많이 때운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누군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어요.